가수 장윤정 씨는 이른바 가족사 논란과 관련해 사생활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묵묵히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조정까지 마무리됐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장윤정 씨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손에 꼽기도 힘들 만큼 많은 히트곡. 성인 가요로 불리던 트로트를 어린 세대로 전파시킨 장본인,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표주자 장윤정. 하지만 최근 그녀는 가족사 논란으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결혼 전 한 토크쇼 출연을 위해 진행한 사전 인터뷰 내용이 유출되면서 일명 장윤정 가족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장윤정의 가족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장윤정은 미리 예정된 콘서트에 참여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취직간다! 네, 굉장히 제가 본인 입으로 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어딜 가도 요즘에 축하 인사 받느라고 정말 감사한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장윤정은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스트레스를 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터나요? 제가 스트레스 그냥 털어요. 그러니까 잘 있는 것 같아요. 네. 털어? 한 입에 털어? 소맥으로요. 아, 터머. 그러니까 보양식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저를 이렇게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정말 전 잘 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공식 일정 등을 소화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 장윤정. 그러나 결혼식 기자회견에서는 논란에 관한 질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혼 발표 기자회견하고서 결혼식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눈 깜짝하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네요. 질문하시고 싶은 것 중에 뭐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 이런 거 있으시겠죠? 네! 숙면했어요. 숙면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뭐 이세계이군요? 뭐 이런 질문?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그 이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도경환 아나운서의 결혼으로 잠시 가라앉는 듯했던 장윤정의 가족사 논란은 최근 장윤정 이모의 가족사 관련 글과 모친의 소송 발언으로 재점화됐는데요. 이들의 가족사 공방은 급기야 장윤정 가족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일명 장윤정닷컴의 개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경환 아나운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따른 가족사 풍모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변한 건 없다. 내가 나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조용하게 잘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런 장윤정 부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신혼여행을 마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장윤정은 MC를 맡고 있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피지로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신혼여행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요. 도경환 아나운서 또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행복하기만 해야 할 신혼부부에게 논란은 안 될 말이죠. 사생활 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 활동에 전념하며 이전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길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